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그 다음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36탄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뭐 강남에서 사시는 분들, 뭐 지방에 사시더라도 수십억씩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개미들하고 그 다음에 자산이 요새 뭐 삼성전자 사느냐고 뭐 정신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 서울에 뭐 아파트 팔고 수십억씩 갖고 있는 분들 자산관들이 요새 뭐 슈퍼 개미로 바뀌어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느냐고 막 정신이 없으신데 그 사람들 투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 몇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 몇백억씩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종목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자,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안전한 종목, 그 다음에 지명도가 있는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 거지, 삼성전자에서 그거 10% 20%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인 이 종목은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이 있는 수십억씩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5천만 원에 추천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5천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5천만 원 플러스 2,500만 원 제가 사회환원금까지 얹어서 7,500만 원을 매달 25일 날 지불을 해 드리게 될 텐데요.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건 강남에 돈 많은 분들, 지방에 돈 많이 갖고 있는 부호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특별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원하거든요. 삼성전자를 사봐야 여러분들 400% 500% 절대 수익 못 냅니다. 이건 뭐 삼성전자의 역사가 진행이 그 과거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뭐 한 40년 전에 샀으면은 뭐 몇백 프로 뭐 1000%까지 수익이 나겠지만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뭐 40년 전에 여러분들 투자 하실 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중에서도 10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 드린다고 하니까 못 믿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은 무슨 생각을 가지면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가, 여기 SBS 전국 CF 전국방송 수익사업의 50%를 사회환원하는 이 CF방송,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밑에 글을 한번 쭉 보십시오. 쭉 글을 보시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저 사람이 사기꾼인가 아닌가 하는 지나온 세월, 살아온 세월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하시면 될 것이고요. 제가 20년 동안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고 싶었던 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어디에? 국민기업 관성의 1인 주주가 돼서 최고의 배당금을, 최고의 배당금을 받고 그 다음에 직장 걱정 없이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연 6%에 대해서 배당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당 내역이 나오죠. 자, 그러면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이 금융위기가 이제 엄청난 대공황이 올 텐데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수익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대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게 되면서 저에 대한 믿음을 주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자료를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회환원금을 받는가, 자, 사회환원금 50% 배당받는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엄청나게 자산, 고액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잡고 사회환원금 50% 2,500만 원, 합 7,500만 원을 매달 25일씩 여러분들한테 지불하게 될 것인데요. 자, 지불받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매월 25일날 환원받은 사회환원금을 이 카페에다가 인증샷을 올리시면서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 역할을 해주고, 홍보 역할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주주가 되시는 길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사회환원 50% 배당주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글을 쓰시면 제가 대박이 날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왼쪽에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는데요. 이 500탄 모음집이 자그마치 500개가 있습니다. 자, 2008년도 왜 대박이 최하 1000%에서 5000%까지 터졌는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바닥을 3년 동안 종합주가가 하락했고요.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앞으로 대박이 날수 있는 종목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를 제가 특별히 선정을 해서 추천을 드렸던 이 수익 근거 자료, 자, 이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추천드린 날짜, 시황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수익률, 이게 동영상으로 자그마치 500개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큰 위협이 금융시장, 이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 동영상을 보시면 과거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요. 제가 저희 카페에서 바로 이날입니다. 2월 26일 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증권 애널리스트들, 금융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지금 난리법석을 터뜨리고 있는데, 저는 이미 이 구간에 바로 요 날입니다. 여기 분석일이라고 나오죠. 바로 요날 이미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다, 대공황이 시작이 됐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어제 미국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금융위기 엄청난 대공황이 올것 같다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던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월가 애들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난 배팅을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월가 애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여러분들 모든 주가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지금도 뭐 개미들 뭐 엄청나게 삼성전자를 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바닥에서, 이번에 급락장에 바닥에서 산 사람은 전부 다 수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금융위기를 이제 정말로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제 이야기대로 지금 주식에서 엄청나게 손실이 나고 있는 분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에 무조건 다 끊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겪게 될 겁니다. 자그마치 5년에서, 짧게는 5년, 많게는 10년 동안 엄청난 대공황을 겪을 수 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3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은요, 기업 지명도가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산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특별히 선정한 종목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자, 5천만 원에 제가 드리는 사회환원금 2,500만 원까지 받아서 7,500만 원을 매달 받으시고, 받으시면서 이 종목을 매수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자산이라는 게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제가 잠재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인데요.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주식 잠재 자산 정보. 이 잠재 자산이란 이론은 세상에 없는 이론입니다. 자, 이걸 6년 전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에서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경제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리고 알리고 지식을 전파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 종목은 20년, 30년 동안에 영업이익이 단한 번도 적자가 나지 않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43만원입니다. 43만원. 자, 43만원짜리가 지금 꼭지 목표가를 치고 이번에 10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10만원, 이 금융시장, 이번에 이제, 자, 이때가 이제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 때 아닙니까? 자, 서브프라임 사태인데, 이전에는 왜 떨어졌겠습니까?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10년 동안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안 와도 이 종목은 무조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종목으로 인해서 1000% 이상 수익을 이 엄청나게 이 비싼 종목으로 1000%의 수익을 내는 작전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7년 동안 하락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자, 엄청나게 급락을 한 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종목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1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10만 원인데, 이 바닥이 지금 10만 원입니다. 자, 10만 원인데, 지금 12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어제 종가가 12만 원인데, 이 종목은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 종목은 다시 떨어집니다. 금융위기가 안 터져도 이 종목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 교육 비법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종목은 무조건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금융위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금융위기까지 오면 이 좋은 종목을 얼마나 떨어뜨리기가 좋겠습니까? 이 종목을 끌고 가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이 대기업에서 1000%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 몇년 안에 1000% 수익 낼수 있어요? 때려 죽어도 안 되잖아요. 30년, 40년 전에 사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지, 돈 10억, 2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4만 원, 3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그 종목에 눈이 멀어가지고 미친 짓거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종목 빨리 파셔야 됩니다. 그거에 삼성전자 이제 개토막 나는데 자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 붓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 동안 영업이익이 단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이제 IMF도 겪었고 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온갖 위험은 다 겪어본 그런 업력이 화려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이 40만 원이 넘는데 지금 1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내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7년 동안 내토막 난 거예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면 얼마나 이 종목 하락 유도를 시킬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면 뭐합니까? 주가 쉽게 못 빼는데, 이런 종목이 금융위기가 오면, 저는 이 종목 5만 원 봅니다. 5만 원. 4만 원까지만, 내 잠재자산이 지금 40만 원이 넘으니까, 이 종목을 끌고 가는, 이 종목으로 1000%의 수익을 냈었던 이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최소한 잠재자산까지는 하락시킬 것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 10만 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게 10만 원에서 반토막만 내면 5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금융위기 대공황이 오는데 반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여기에서 그 전에도 7년 동안 하락했는데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이 반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이 종목은요, 최소한 네 토막은 더 납니다. 그러면 네 토막이면 이번에 바닥 금액이 10만 원이니까 네 토막이 나면 주당 2만 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주당 2만 원. 자, 2만 원까지 안 빠지겠습니까? 삼성전자도 몇 토막이 날 텐데 이 종목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10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밖에 안 빠져요? 어떻게 10만 원짜리가 반토막밖에 안 납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무조건 얘네들 작전 세력들은 4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대공황이 오고 막 문제가 터지면은요. 이 종목 여기서 반토막 내는 거 이번에도 몇 토막이 났는데 10만 원에서 반토막이면 5만 원인데 5만 원에서 조금 빠지면 4만 원이잖아요. 그냥 호가창 몇개 건드리면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4만 원까지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무조건 2만 원대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2만 원이면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40만 원이 넘기 때문에 1000% 잡으면 20만 원이고 2000% 잡으면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100%를 먹을 겁니까? 아니면 이 종목에 투자를 해가지고 2000%를 먹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고액 자산가들은요, 주식 투자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100억, 200억을 쏟아 부어도 전혀 무서울 게 없는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수십억 갖고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수십억을 사면서도 주가가 빠져도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종목 또한 이런 종목이 삼성전자 못지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10억을 배팅한다 그러면은요, 200억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10억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운때가 맞아서 100% 먹기 힘들지만, 삼성전자에서 100% 수익률 나는 거는요, 하늘의 운이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서 2000%를 터뜨리면은요, 여러분들 10억이 200억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저도 올인을 하겠지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놓고 인생 승부를 이런 데다가 거셔야 되는 겁니다. 5천만 원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5천만 원 없어지는 돈 아니잖아요. 제가 2,500만 원, 5천만 원 돌려드리고 2,500만 원까지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고객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국민기업 관성이다. 훗날 고액 자산가들을 저희 카페에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대주주로 모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과감한 50% 사회환원금 정책을 피면서 미래의 대주주 회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을 한번 이끌어보자.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 이렇게 큰 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고액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은요, 무조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